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카카오 프렌즈의 비밀 8가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라이언. 곰같이 생겼지만 사실 숫사자. 아프리카 둥둥섬 왕이 계승자였으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탈출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 때문에 꼬리가 짧습니다. 저는 라이언이 사자라는 걸 처음 알았고 꼬리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짧은지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 아니 왜 걔 그 엉덩이 흔드는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잖아요. 아, 네. 저는 사자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유로움을 위해 탈출했다니 갑자기 되게 멋있는 아이로 보이네요. 두 번째, 어피치. 뒤태가 매력적인 애교 만점 어피치는 사실 자웅동주. 유전자 변이로 자웅동주가 된 것을 알고 복숭아 나무에서 탈출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캐릭터. 평소에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많이 쓰는데 어피치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어피치 귀엽죠? 뭔가 걔 뒤돌아서 이렇게 부끄럽게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 번째, 네오. 새침한 고양이 네오는 암컷이고 차도녀 컨셉입니다. 사실 단발머리는 가발입니다. 네오라는 이름은 검은 고양이 네로에서 착안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발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니까. 신기하다. 네 번째, 프로도. 프로도는 사실 부잣집 도시개였습니다. 잡종이라 태생에 콤플렉스가 많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새침한 네오와 공식 커플이고 프로도라는 이름은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와 발음이 비슷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프로도랑 네오랑 공식 커플이라고요?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네 둘이 이렇게 막 앉거나 그런 게 많죠. 많네. 맨날 써놓고는 모르네. 다섯 번째, 무지. 토끼 옷을 입은 무지의 정체는 사실 단무지입니다. 토끼 옷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카톡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대표할 캐릭터를 생각하다가 단무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무지가 단무지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저는 알았어요. 왜 무진가 의문을 제가 안 품은 게 이제 좀 해결이 됐네요. 여섯 번째, 콘. 작은 악어처럼 생긴 콘은 무지를 키워낸 존재입니다. 콘이란 이름은 악어 종류인 크로코다일과 작다는 의미 콩알을 조합했습니다. 이모티콘이 큰 것들이 많이 없고 조그만 옆에 달려있는 그런 게 너무 맞아. 깨알 같아서 귀여워. 일곱 번째, 큐브. 겁많은 소심한 오리 캐릭터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미친 오리로 변신합니다. 튜브라는 이름은 튜브처럼 생겨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친 오리 캐릭터 저 자주 쓰는데 1인방 누구한테 이렇게 화내는 걸 표현할 때 써주거든요. 던지고 맞아. 오리 귀엽죠. 여덟 번째, 제이지. 땅속 나라 요원으로 토끼관을 찾기 위해 파견된 두더지 캐릭터. 이름은 미국 힙합 뮤지션 제이지를 동경해 스스로 제이지로 개명했다는 설정입니다. 모자 쓰고 있고 곱슬머리잖아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뭐지?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얘가 두더진 것도 오늘 알았고 제이지를 동경해서 이름을 제이지로 했다는 것도 오늘 알았네요. 카카오가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뭐 은행, 뭐 TV, 쇼핑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들의 작은 설정만 봐도 이 브랜드 어떻게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심하고 너무 디테일하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카카오 프렌즈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들의 오늘 이 삶을 보니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